안녕, 천막감인데요. 오늘 말하고 있는 바로 미니 트랜스버 신제품 제차 파는 것이야. 와. 아니 미니 트랜스버스 뭐지? 한번 보도록 할게. 이것은 트랜스포머인데 미니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트랜스포머를 이제 조그맣게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상체밖에 없지? 옵티머스 프라임인데 상체만 있어. 무섭다. 귀신이 아닐까? 딱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복제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렇구나. 중국 복제품이라. 뒤에 보니까 총 6가지가 되어 있네. 6가지 되어 있고 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 다리가 있구나. 다리가 있네. 발이 있는데 너무 짧아. 엄청나게 쪼다리야. 그래서 다리가 발만 있어. 다리는 거의 없고 발만 있는 상태인데 옵티머스 프라임인 리더 레더 블루 폴리스 옐로우 페스터 블랙 에빌 그린 에브저 웹저야 오렌지 스파이더. 2018년도 9월 나온 신제품이고 케미에서 만들었어. 중국에서 만들었고 와로레이슈얼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 가격은 4,000원이네. 아 좋았어. 여기 엄청 많이 있고 여기도 있네. 이번에는 다른 것 좀 볼게. 자 그러니까 이거 민트에서 오렌지 스파이더인데 자 이렇게 자동차에서 이렇게 로봇 벤치인데 다리가 다리는 나중에 꺼내겠다. 근데 다리가 엄청 조그매. 역시 중국 거답게 되게 엉성하게 돼 있고 중국 것도 비싼 거는 좀 품질 괜찮은데 불법 복제라고 해도 품질 괜찮은데 이거는 싼 거라서 품질이 좀 안 좋네. 나머지 똑같아. 여기 엄청 많고 원래대로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자 그린 에브죠? 아버지 이거 보니까 여기 초록색 스포츠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에서 지금 얘는 뭐지? 라쳇이야? 아니면 라쳇인가 보다. 변신했는데 그렇구나. 나머지는 똑같아. 그리고 또 있다. 이 부분은 흰색 블루 폴리스인데 얘는 이름 뭐였지? 얘는 까먹었어. 이름이 얘는 뭐였더라? 역시 중국 거답게 엉성하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 여기 또 뭐가 있다. 바로 블랙 에빌. 얘는 메가트론 같은데 실제로 이게 해즈브로나 이런 데서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 처음 보는 형태라서 실제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카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로 다 만나본 건 6개 다 만나본 것 같네. 자 원래대로 해주고 자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것은 도대체 여기 또 있다. 엄청나게 많이 있네. 우와. 가격은 4,000원이고 윈도우치 어딜까? 바로 구성 하나로마트 왕국코너야. 바이소코머 다음에 또 만나.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